한이 났을 텐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로 오면은 조그맣게 트리도 해놓고 또 오늘 성탄 특성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니까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성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성탄 이후에는 강도 하겠지만 우리끼리 꼿꼿하게 즐거운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주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어릴 적에 교회를 한두 번이라도 또 다녀보셨거나 아니면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섬겨주신 분들은 이 찬양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 요새는 잘하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대목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가사에 거듭나야 가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거듭나는 게 뭘까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한자식으로 표현했는데 중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중생이 저는 예전부터 어렵고 좋지 않았던 게 불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중생. 우리가 분명히 한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물이 중자를 써서 모든 생명체,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가르쳐 중생들아 이렇게 말하죠. 짐승이든 사람이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의 중생은 그것은 아니면 무거울 중자를 써서 무거울 중, 날생자에서 어렵고 무겁게 난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왜 이렇게 썼는지는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쉽게 다시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렇게 하면은 머리도 쏙쏙 들어오고 이해도 쉬울 텐데 왜 중생한다, 거듭난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거 영어로도 표현하면 영어 성경 보면 아주 명확하고 쉽습니다. Born again. 그냥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요?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똑똑하고 훌륭했던 사람,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자 그 재판까지 할 수 있었던, 권한이 있었던 그 산헤드린 공의원, 그 나라에 72명밖에 없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도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간다니까 무슨 말인지, 거듭난다는 게 의미는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 조금 더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표현은 겟나오 아노덴이라는 것입니다. 겟나오는 뭘 낳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뭐 새끼를 낳고 아이를 낳는 것, 출산하는 낳다를 표현하고 아노덴이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새롭게 태어나는 삶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물리적으로 우리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왔다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새 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여쭤보겠습니다. 이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는 것, 믿어야 거듭날까요? 거듭난 사람이어야 믿게 될까요? 헷갈리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믿어야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고 이제 알았냐 깨달았냐 하고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제가 잘 알아보니까 이제 이게 믿을만 합니다. 이제 다시 살려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찬송도 참 신학적으로도 바른 가사입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 이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구원은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도록 하나님의 역사, 거듭나게 하신 역사가 있었고 우리 믿음으로 깨닫고 이제 믿음대로 믿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31번째 질문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일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답변으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죄와 비참함을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뜻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하시는데요.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의 지식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지정의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을 온전히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뜨거웠던 감동, 감정으로 살아갈 수가 아니라 내 의지까지 동반해서 이제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심을 우리 안에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식으로 먼저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그 마음을 깨달았으니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오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작업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성령님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 나를 부르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지 못하겠죠. 뭔 소리를 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그러면 부르심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적인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부르심이 되겠죠. 세상에 많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주변에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나와서 전도를 하시는 분을 통해서든 다 들어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들어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못 들어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난 예수 이름 못 들어봤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조차 나는 못 들어봤다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이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계 각곳곳 오지에는 혹시 그런 민족이 있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파송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는데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들었으면 효과적으로 반응을 하고 응답해야 되는데 왜 누구는 반응하고 누구는 반응하지 못하느냐를 구별하는 게 바로 성령님의 일입니다. 열매 맺고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조금 언어는 어렵습니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못 듣겠죠. 잠자는 사람은 못 듣겠죠. 우리 안에 먼저 복음을 듣기 전에 아니면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누구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든 우리가 이제 반응할 수 있고 또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아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리셨구나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보면 이 부르심 먼저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신 다음에 이 믿음의 과정을 겪게 하시려면 일단은 살아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원래 누려야 하는 지위에서 떨어졌는지 떨어졌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는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죠. 그것까지 하나님 알려주신다는데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이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땅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알게 하셔야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결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지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결단하지 못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조 25년 조선시대겠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592년 하면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선조실록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외놈들, 이 외놈들이 조선을 침략하여서 파죽지세로 몰고 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오랜 시절인데도 17일 만에 한양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니까 이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개성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파죽지세로 또 밀고 오니까 이제 여기도 버리고 다른 데 평양으로 피신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보고를 하는 그 장수 의영대장 윤두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대체 우리나라 조선이 이렇게 빨리 함락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듣기로는 적병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데 맞는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조선 사람이라는데 그게 사실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한 나라의 왕이 자신 나라 심야 땅에서 휘태하고 있는데 자기 장군한테 도대체 몇 명이나 찾아왔길래 이렇게 우리가 빨리 밀리냐. 그런데 그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려 인도하는 그 사람 중에 절반이 조선 사람이라는데 이게 진짜냐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를 무너뜨리게 하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려는 그 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참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조선 땅에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역세라는 게 그때 우리 역사를 보면 알죠. 병역세라는 게 많았어요. 이런 징용이다, 뭐 세금 내는 건 많았죠. 지금도 세금 많다 힘들는데 예전하고는 비교할 거 아니겠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로 소작농들이라서 다 지주들에게 바치고 나면은 진짜 끼니를 때우기도 힘든데 거기서 세금을 또 내라 하고 병역세라는 것은 군대에 가담도 해야 되고 또 일정한 나이 정남이라고 하죠. 역사책에 배웠듯이 19세 이상이 되면 남자들은 무조건 1년에 군필 2포, 2명이면 4포, 남자가 집에 3명이면 6포를 바쳐야 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바로 가중하고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양반네들은 더 많이 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토시 하나, 쌀한톨 하나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야, 이 나라 사는 거 망하겠다. 이 나라에 사는 거 얼마나 이게 비참하냐 깨달았겠죠. 그래서 외국가 쳐들어왔을 때 이 새로운 나라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면 지금보다 낫지 않겠냐 이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흑역사입니까. 그러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래야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뜻에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이 일 우리 안에 이 땅에 이 나라가 얼마나 헛되고 쓸모없는 나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중학교 때인데요. 제가 한참 천진난만하게 잘 놀고 다닐 때인데 뭐 나라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항상 꿈을 먹으면서 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때 그때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하고 산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건 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얼마나 비참한지 몰랐죠.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너는 죄인이다. 우리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할 때 듣기도 싫고 이해도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자기들 종교 기득권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걸 차지하려고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죽였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였는데 왜 자꾸 나한테 죽였다고 해야 하나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꼭 해바라기 영화 명대사처럼 꼭 그렇게 다 죄인을 만들어야 속이 후련했냐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아, 왜 그렇게 맨날 죄인이라고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겨울 수련회로 기도원에 중학교 때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알려주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죄가 뭔지 깨닫게 하시더니 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나이에 뭘 알았겠습니까? 제가 깨달았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내 죄에 대해서 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 시간은 넘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집에 와서 그때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서 혼자 옛날 찬양 뭐
들어보시면 알 텐데,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뭐 그러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요. 중학교 때 막 그랬거든요.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쭉 이어진 건 아니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비참한 상황, 우리의 죄악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는 꿈 못 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와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아파하심을 알게 되고 그렇게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모든 믿음이 그렇게 성령님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질문이고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입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이 비참한 상황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깨달았다면 어떤 의지, 어떤 결단을 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음성, 콜링, 이것이 효과적이게 유효한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각자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이 남은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울산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부장판사님인데요. 어떤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7살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못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모여서 생을 마감하려고 자살을 시도하다 실패해서 그렇게 기소가 돼서 왔습니다. 자기 목숨이지만 이것은 엄중한 죄입니다. 분명한 형법이 정한 엄중한 죄입니다. 자살 방조죄나 자살 미수죄도. 그래서 판사 앞에 나왔는데 그 판사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단지 그냥 형량을 선고하고 그렇게 재판해도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얘들아 지금보다 분명히 너희들에게 좋은 날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다.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죄인으로만 보지 않고 손수 내려와서 선물 준비한 선물도 주고 준비한 돈도 주면서 그렇게 이제 너희를 믿는다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그런 결단을 하게 했을까요? 한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면 평부모 가정이었습니다. 이혼을 부모 아버지와 이혼하고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2년 전에 투병 생활하다가 자기 남매만 내비두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누구를 의지할 데도 없고 힘드니까 삶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것을 단지 죄로만 바라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 대한 형은 이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이후 이야기, 이후의 삶은 너희들이 각자가 아름답게 써나가야 한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의 비참하고 어쩔 수 없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직 주위를 둘러보면 진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몰라서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변화되지 않을 일도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야 뭐하나 이렇게 절망한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 받은 은혜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일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 빌어서 하나님 핑계 대서 하나님 도움받아서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우리 안에 허락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또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라온성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나눠드린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부르시고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시고